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살집 구하기 2편, 투베드룸 아파트와 그리고 렌트가 아닌 하우스 구입 시 물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전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사이트 질로닷컴으로 설명드립니다. 1편에서 미국에서 아파트 구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투베드룸과 하우스 찾는 법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에서 설명한지라 전편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듣고 오셔야 합니다. 위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먼저 1편 보시고 오늘 2편 시청하세요. 그러면 전편에 이어서 얼바인, 그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시는 사이프러스 지역의 한 아파트를 예시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투베드룸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하는지 다시. 투베드룸의 가장 작은 것은 2,400불이에요. 보시면 구조가 1,000스퀘어핏. 네, 이 정도면 한 3명 지내는데 어느 정도 편한 정도? 한국으로 1,000스퀘어핏이면 실평수가 28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투베드룸 중에 가장 저렴한 물건이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가라지가 붙어있지 않죠? 네, 주차는 밖에다 하시고 이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리빙룸이 있고 그 다음에 키친이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개인데 하나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방 구조고요. 지금 보시면 한국이랑 좀 차이점 잘 모르시나요? 한국은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만들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에서 뽑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보통 그 집들을 한 건물이 있으면 그 집안 그 건물 안에 그 아파트 집들이 되게 작게는 뭐 한 4채, 많으면은 뭐 한 10대채, 아니면 정말 크면은 막 몇십 채가 하나의 건물에 붙어 있어요. 그럴 때 그 건물과 건물을 나눌 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따닥따닥따닥 나누지 않고요. 그게 엇갈려서 나옵니다. 네, 이런 구조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일 싼 게 2,400불인데 제가 볼 때 1,000스퀘어피에 그냥 무난하네요. 네, 이 정도면은 한 4명이 살면, 만약에 부부가 있고 애를 2명 키운다, 아 제가 볼 때 좁아요. 네, 그렇게는요. 애가 1명 정도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2,400불 정도,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270만원 정도. 만약에 애가 2명이다, 그래서 부부와 애 2명이 살아야 된다 싶으면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번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스퀘어핏이 조금 최소한 1000에서 220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게 1100스퀘어핏이거든요. 네, 엔트리 들어오면 리빙룸이 있고 패티오가 있고 키친. 아, 이거 좋은 구조 아니에요.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쓸 수 있는 공간, 이제 리빙룸은요 활용도가 상당히 약해요. 네, 그리고 패티오도 들어오자마자 패티오가 있으면 이것도 사실 상당히 활용도가 약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좋은 구조가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1100스퀘어핏이긴 하지만 이거 활용도가 약한 부분 빼버리면 사실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뭐 한 800스퀘어핏? 네, 좋은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키친과 다이닝룸이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으면요 좀 많이 답답할 거예요. 네, 답답할 겁니다. 이쪽에 창문도 없습니다. 좋은 구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구조가 안 좋아서 싼 물건 같아요. 근데 그래도 싸다고 해도 2,800 가까이 합니다. 와, 비싸네요. 여기 아파트 되게 시설은 별로인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네,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퀘어핏이 1,150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넓이상으로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베드 2베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중요성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셨을 때 상당히 마트를 해서 물건을 많이 사오거든요. 한꺼번에 미국은 라면 동네 슈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를 이 주차장에서 만약에 집까지 거리가 멀다면 상당히 좀 고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이 딱 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물건을 바로 빼가지고 네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라지가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라지가 있으면 당연히 더 비싸지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바로 엔트리가 있고 1층에 방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계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네요. 올라갔을 때 2층에 리빙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댄. 아, 이 댄이 사실 활용도가 좀 약할 것 같고, 베드룸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클로젯이 있고. 이거는 사시기에 괜찮네요. 정말 구조가 심플하고요. 이건 어떤 집에 좋냐면요, 지금 보시면 리빙룸이, 아니 베드룸이 두 개인데 지금 1층과 2층이 베드룸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여기에 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인 부부 같은 사람들이 2층에 살고요, 그 다음에 1층은 다른 사람, 좀 약간 좀 외부인 같은 사람들, 손님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한 방 하나만 따로 임대를 따로 재임대를 주던지, 그렇게 살면은 나누어서 살기가 좀 괜찮은 집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학생 혼자 들어왔을 때는 밥 해먹고 이러지 않거든요. 잘 그랬을 때 옷장도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따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사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주차 한 대 쓰고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이 될 것 같고, 여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깔끔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 아쉬운 거는 요 구조가, 요 대니 위치가, 네, 조금 활용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여기 바로 앞에 리빙룸이 있기 때문에 대니 굳이 여기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굳이 여기는 오피스라고 써놨네요. 댄 또는 오피스. 네, 집에 오피스가 있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뭐 컴퓨터 놔두고 일을 해라, 이런 뜻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뭐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이고, 네, 구조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요거 하나 빼고는. 네, 가격은 네, 2,9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330만원, 340만원 정도. 네, 이 정도는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기가 있거나 네, 가족이 3명이나 4명이라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좀 쾌적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불. 많이 비쌉니다. 조금 더 좋은 집 한번 볼게요. 더 좋은 집은 없네요. 이것도 같은 3,000불이고요. 하나 또 예시로 보면 얘도 가라지가 두 대가 들어가고요. 네, 네, 가라지가 두 대가 들어가고요. 가라지로 들어가자마자 키친이 있고, 그 다음에 리빙룸이 있고, 올라가면 주거공간. 네, 구조가 아까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차에서 물건 빼온다 그랬잖아요. 물건, 음식 같은 거 빼왔을 때 바로 키친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층에선 주거하고 1층에선 생활하고, 네, 이게 사실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구조가, 네, 아까 구조, 아까 1층에 방 있는 구조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만약에 한 가족이 다 사실 거면, 그랬을 때 여기는 엄마 아빠 방, 여기는 뭐 애기 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는 1층에 아기를 주기에 또 이상하고, 그렇다고 어른이 1층 살기도 이상하고, 네, 그거를 분리된 가정이라면 사시기가 더 편하겠지만 한 가정이라면 사시기가 좀 불편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도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댄이 있는데, 네, 어차피 여기는 지금 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거실이 있기 때문에 2층에 이런 댄 하나 있는 건 괜찮아요. 아까는 제가 댄이 거실과 바로 마주보고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놔둘 이유가 있느냐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에 화장실 풀베스가 하나 있고, 여기도 풀베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클로젯이 여기도 있고, 여기는 길게 있고, 네, 옷 같은 거 놔둘 공간도 충분히 많은 것 같고요. 이 구조가 아까 구조보다 훨씬 좋네요. 근데 가격은 약간 더 비싸요. 한 100불 정도. 네, 어때요? 미국 얼바인 아파트 가격 비싸죠. 네, 사이프레스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한국인이 많고, 그 다음에 꿈도 좋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얼바인 아파트 가격은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최소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시려면 한 3,000불은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얼바인 아파트의 시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스퀘어핏은 한 1000에서 한 1200 사이, 그러면은 실평수로 28평에서 한 30평 정도, 그 정도 아파트입니다.
일반 주택도 하나 볼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요거는 아파트였고 요런 것이 이제 일반 주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3115불인데 오, 방이 더 많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에 이제 진로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현관이고요. 지금 요 위치 지금 보시면 네, 이것도 인테리어가 지금 돼 있는 건데 이 상태로 준 거 아닙니다. 다 없는 상태로 줄 거예요. 아까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 그 아까 밤색으로 표시된 제공되지 않은 제품들이죠. 네, 이것도 모델하우스 같고요.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통 그 세탁기와 그 건조기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닛 안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밑에 유닛에 포함되어 있다고 써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주소입니다. 네. 828 피콜로길 얼바인, 이건 지역번호. 네. 방이 3개고요. 네, 베스도 3개예요. 근데 베스 하나는 좀 작은 거고요. 스퀘어피스는 1200 정도. 네, 그리고 임대료는 3,115. 아까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저렴하죠. 네, 보시면 이건 그냥 광고입니다. 네, 뭐 우리 아파트가 뭐 디파짓을 좀 싸게 해준다, 노 디파짓이다, 뭐 손님 누구 데리고 오면은 뭐 한 명 세게 해준다, 뭐 가라지 공짜로 준다, 뭐 한 달 공짜로 해준다, 뭐 이런 임대가 안 되는 아파트일수록 그런 이벤트가 많고요. 좀 바쁜 좋은 아파트일수록 그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보시면 타입은 타운하우스. 아, 네, 이거 오늘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쓰시는 그 주거 공간의 개념과 미국에서 쓰는 주거 공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일단 미국에서 집을 보통 집의 종류 어떻게 집을 나눌 수 있냐면 일반 주택, 보통 저희가 미국에서는 싱글 하우스, 뭐 싱글 패밀리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요. 그게 일반 주택이에요. 보통 단독 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일반 주택이고 그 다음에 많은 표현이 이런 타운하우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타운하우스라는 거는 한국어로 따지면 좀 애매한데요. 보통 일반 주택이 짧게는 3개, 많으면은 뭐 4-5개, 6개까지 이렇게 일렬로 쭉 붙어 있어요. 네, 옆집과 옆집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자기 소유고, 그리고 보통 1층에는 가라지가 있고 2층, 3층을 보통 자기 집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타운하우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지만 옆집과 옆집이 붙어 있는 집들, 그런 것들을 타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표현 중에 또 콘도란 표현도 있습니다. 콘도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뭐 쾌적하다, 편리하다 이런 의미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한국의 아파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1호, 102호가 1층에 있고 201호, 202호가 2층에 있고 301호, 302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01호에 사면 내 위에는 301호고 밑에는 101호고 그래가지고 층별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도 고층은 아니고 몇 층 되는 건물 내에서 네, 자기가 한 호수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런 구조를 보통 콘도라고 부릅니다. 콘도미늄. 네, 그렇게 부르고요. 콘도하고 타운하우스의 차이는 내가 한 층만 점유하고 있으면 콘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층이 아닌 한 땅을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위로 쭉 2층, 3층, 4층을 내 집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으면 이것은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타운하우스인 거 보니까 옆집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1층 구조는 아니고 2층 또는 3층 구조 아니면 4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죠. 네,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사진에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 유닛 안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아, 펫은 안 된대요 여기는. 네, 강아지 고양이는 아예 못 키우고요. 파킹은 지금 보시면 보통 타운하우스는 집들이 커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차가 두 대는 보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대는 어태치드 가라지고 네, 한 대는 오프스트리트, 그러니까 밖에 네 고유 번호의 주차장이 있어. 근데 뭐 뚜껑은 없는 거야. 그냥 길에 라인만 거 있어, 네 번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댈 수 있는 그런 파킹을 보장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뭐 어베일러블 하다 지금. 네, 같은 뜻이고. 이거 보실만 해요. 포스티드. 사실 임대주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 주택을 사고 팔 때 이 포스트잇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물건이 언제 올라왔느냐. 지금 보니까 이 물건은 오늘로부터 28일 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진로구에 떠 있었던 물건이고 아직 안 나간 물건이에요. 이건 뭐 스퀘어피트랑 렌트비가 얼마냐, 그냥 기준을 잡기 위해서 써 있는 겁니다. 쭉 나오면 더 있는데요. 네, 보시면 베드룸이 3개짜리, 그리고 어플라이언스가 뭐가 있는지, 뭐 아파트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오븐도 있고요. 네. 네, 나머지는 같습니다. 아파트하고 지금 보시면 보셔야 할 것이 홈밸류. 이게 뭐냐면 집 가격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까 3,000불이 넘었었잖아요. 3,100불짜리 집인데 만약에 이 집을 돈 주고 산다면 가치가 얼마나 됐느냐, 그 뜻이거든요. 예상가예요. 예상가인데 보시면 76만불, 네, 한 8억 정도, 8억이 좀 넘네요. 그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금 임대하려고 내놨는데 한 3,000 아까 100 얼마 했으니까 한 300, 한 30만원, 40만원을 주고 임대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학교, 네, 학교들이 나오죠. 아까하고 같은 학교 같아요. 바로 근처에 있는 집이라. 나머지는 같습니다. 임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포 렌트를 지우고 포 세일을 들어가면 되고요. 사이프레스에 지금 나와 있는 집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사이프레스에 지금 나와 있는 집들이 요 정도예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사이프레스에 있는 집들이고요. 보시면 85만 불, 92만 불, 100만 불이 넘죠. 네. 80만 불짜리. 보통 사이프레스에 있는 집들은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거 90만 불짜리 하나 눌러볼게요. 90만 불, 899, 90만 불짜리인데, 베드룸이 3개, 베스가 4개, 그리고 스퀘어핏은 1862네요.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평균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주소고요. 맨 위에. 그 다음에, 90만 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상가는 93만 불이라고 나오네요. 그렇다고 뭐 싸게 올라왔네, 와서 좋네 이 뜻은 아니고요. 아, 이거 설명 드리려면 부동산 전체적인 거 설명이 들어야 되는데, 미국은요 나온 가격에 팔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를 10억에 내놨다고 쳐요. 그러면 10억이란 가격이 이미 정해진 거고 그 10억에 살 사람들이 붙으면 바로 그 가격에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10억에 내놨어도요, 만약에 붙은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보통 복수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10억인데 나는 뭐 10억 1000만원 줄게, 나는 10억 2000만원 줄게, 나는 10억 5000만원 줄게 하면은 집주인이 그거를 복수 받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팔면 돼요. 근데 반드시 이 10억 비싼 집에 나가느냐, 아까 뭐 10억 1000, 2000, 3000, 4000, 5000 있으면 꼭 15, 5000에 팔리느냐,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미국은 집을 살 때 융자를 끼고 많이 사요. 그러면 융자라는 게, 내가 만약에 10억 5000만원 주고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억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7, 8억을 융자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융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융자를 기다리다가 그게 집을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싸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억 4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10억 4천만 원은 모두 풀캐시래요. 현금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아까 같은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난 확실한 게 좋아 하고 10억 4천만 원짜리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0억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거를 10억에 살 이유는 없어요. 미국은. 한국은 내가 10억에 내놨을 때 그거를 막 깎으려고 들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너무 예의 없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괜찮겠지만. 근데 미국은 이게 그 포세일 가격이 의미 있는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에 나왔어도 내가 정말 살 마음이 있는데 나는 뭐 한 9억 5천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9억 5천에 올리고 어떤 사람은 또 9억 4천에 올리고 어떤 사람은 9억 6천에 올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그 가격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은 네 일단은 90만 불을 올렸어요. 근데 그 일단 이분은 90만 불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추정가는 93만 불이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전산으로 계산에 대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은 되고요. 지금 이 집이 보통 임대로 돌리면 한 달에 얼마 가능하냐가 3,600불이에요. 또 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쓰고 있고요. 이 집이 타입이 콘도네요. 콘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복수의 건물, 층 건물에서 우리 집이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지만 위아래가 구분 소유권이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네, 진로에 나온 지 187일이 됐대요. 187일이면 6개월이 넘었잖아요. 네, 뭐가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안 팔리는 집 같습니다. 2016년 새 집인데요. 그리고 파킹랏은 두 개가 있고 네,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얼마인가 나오고요. HOA. 아, HOA란 건 뭐냐면 주거관리비? 네, 이런 개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사이프레스 단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이프레스에서 제가 지난번 수영장 설명하면서 그 빌리지 수영장, 우리 동네 수영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개인 집이 아닌 그 동네 빌리지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그럼 그 수영장을 누가 어떤 돈을 관리하겠어요? 각 집이 돈을 모읍니다. 그 단지에 대한 그 관리 비용을. 그런 비용들이 HOA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노 데이터라는 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이프레스고 새 집이기 때문에 분명히 HOA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단순히 없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뭐 HOA가 한 200에서 한 300불 사이면 적당한 선 같고요. 만약에 이게 한 400불, 500불 넘어간다. 어우, 그건 너무 비싼 거죠. 지금 보시면 베드룸이 3개고 뭐 베스룸은 네, 3.5네요. 예, 이게 지금 3.5란 표시입니다. 풀이 3개고 할프가 하나니까.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네, 미국은 이런 것들이 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파트를 구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V하고 소파하고 의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일반 주택이니까 스퀘어핏은 아파트보다 훨씬 큽니다. 보통 경우에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조만한 작은 그냥 콘도다 보시면 돼요. 보통 콘도가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히 시세, 그러니까 이 정확한 시세는 이 근처에 있는 집들을 시세를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추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얼반에서 평균 시세 같아요. 네, 90만 불에 스퀘어핏 1800 정도. 네, 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지도 얼마 안 됐고 안에 구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새 집이라. 근데 안 나간 거는 좀 상당히 이상하네요. 상당 기간 안 나간 거는. 네, 그리고 HOA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다 그냥 꾸며놓은 거예요. 사진 팔기 위해서 꾸며놓은 상태의 사진이고요. 네, 이런 집 사면 침대는 안 줍니다. 다 가져갑니다. 전 주인이. 네, 이런 인테리어 다 가져간 거예요. 네, 요 집인가 보네요. 끝에 집. 근데 집 모양이 타운하우스 같지 않나요? 콘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땐 집 모양이 이거 콘도가 아니고 타운하우스 같아요.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콘도라고 써 있는데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거 지금 그 진로구에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돈 내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이 집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한국과 다른 게 한국은 집이 팔리려고 내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은 보실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마음에 드는 에이전트한테 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하면 되고 요거 회사 이름이고요. 보시면은 얼바인에는 보통 한국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한국분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중국인이고. 네, 지금 다른 아파트 한번 볼까요? 한국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계셔서 에이전트 분들이 네, 여기도 한국인이 안 계시고 이거는 네 이분들 한국인이네요. 보세요. 보시면 제시카 홍 앤 스티브 파크 예 이분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리얼티원 네 리얼티원도 한국 부동산입니다. 맞습니다. 100% 한국인들이고요. 네 이 집에 관심 있으시면 이분들한테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해 가지고 네 어떤 집 관심 있다 말씀하시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그 얼바인에 대해서 얼가인 집 구하는 방법 집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사이프레스 그 얼바인 지역 중에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는 사이프레스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한 3,000불 정도는 주셔야 한 3명이나 4명 가족이 아파트를 들어오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집은 평균 시세가 한 8,90 정도 80만불 90만불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한 10억 정도는 주셔야 그래도 좀 깔끔한 네 콘도나 타운하우스 스퀘어핏은 뭐 한 2,000 정도 2,000 좀 안되는 그런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비싸죠. 네 들어오시기에 너무 비싸고요. 그래도 한국분들이 계속 많이 유입하고 계세요. 그래도 얼바인이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어떤가요? 오늘 보시고 큰 도움 되셨나요? 네. 저도 집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목이 아파요. 사실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거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얼바인데디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